오늘의 일본 느바 소식 고고! 찰스 바클리가 마이클 조던과의 관계에 대해 털어놓았는데요. 2012년에 조던이 샬럿 구단주로서 일을 잘 못한다는 인터뷰를 한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끝났다고 합니다. 바클리는 이 발언으로 조던과의 우정이 끝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고 하네요. 샤킬 오닐의 다큐멘터리가 조만간 공개될 예정인데 코비 브라이언트의 가족들이 해당 다큐멘터리 내용에서 코비에 관한 내용이 담긴 분량을 줄여달라고 요청했고 제작사 측은 이를 존중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카와이 레너드가 오른쪽 발목 염자로 인해 또 결장하네요. 언제쯤 부상의 악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트레이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온 지 하루 만에 러셀 웨스트브룩의 차기 행선지로 마이애미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발목 부상으로 결장 중인 타일러 히로가 다음 수요일 펼쳐질 워싱턴전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군요. 한 서부 컨퍼런스 관계자는 골스가 라마커스 알드리지를 영입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번 뉴올리언즈 대 골스 경기에서 뉴올리언즈가 128대 83, 무려 45점의 점수차로 승리를 거뒀는데 이는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점수차로 따낸 승리라고 합니다. 뉴욕 구단은 임마뉴엘 키클리를 트레이드하는 대신 1라운드 픽을 얻길 원한다고 합니다. 마이크 무스칼라가 왼쪽 새끼손가락 골절상으로 2주 재검진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일본 느바 소식 끝!